오케이. 딴 브로우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닌가. 무릎보호대 같은 그런 거네요. 되게 가볍네요. 이게 흔히가 보이는 거나. 오늘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번에 한번 시마 X5 관련해서 네. 리뷰를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시마 X5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시마 X5가 뭐죠? 한번 일단 봐보실까요? 네.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되게 장난감 같이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토이급 드론이라 해서 네. 장난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에요. 장난감으로? 아, 그건 뭐 애들용인가요? 이제 뭐 어린이부터 해서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인문 드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흔히 국민 드론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 국민 드론? 네.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아, 여기 그러니까 0세에서 3세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네. 네. 그러면 4세부터는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근데 박스를 켜기 전에 이거 박스 보니까 여기 이 드론 모양하고 카메라하고 이제 부착된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건 이제 시마 X5C라고 해서 네. 그건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이제 후기형 버전이고요.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거는 가장 날기만 하는 가장 기본형 버전입니다. 오, 좀 뻑뻑한데? 사실 새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론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날리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괜찮나요? 또 이 드론을 추천하는 게 이게 정말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네. 아, 그럼 진짜 안 부서지는 얘기네요. 네. 이 기체가 부서지는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게 이제 날개 가드라고 해서 드론의 날개를 보시면 그 주변을 감싸주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무릎 보호대 같은 그런 거네요. 정확하죠. 아, 날개를 하나를 더 주네요. 예비 프로펠러입니다. 본체는 확실히 되게 가볍네요. 이게 토이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날기 위한 요소만 있고 다른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가벼워졌습니다. 날개 나오는 부분에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지금 여기 흥미가 보이는 거나 다리, 이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마감 처리가 안 돼 있는 것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 뭐 싼 드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닌가. 조금 뻑뻑하네요. 아무래도 새 거라서. 여기는 지금 이거는 배터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행을 날리면은 몇 분이나 날 수 있나요? 시마의 종류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 있는 배터리로 한 3분 정도 비행 가능합니다. 3분?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구매하실 때 네. 추가로 이 배터리를 구매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사용하시는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총평. 일단 장점은 가볍다. 아이들이 쓰기에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인데다가 절대 드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튼튼하다고 하고 또 가장 많은 판매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믿고 살 수가 있겠다. 단점은 저는 마감. 지금 만약에 드론 날렸는데 이런 데 흙 같은 거 들어가면 솔직히 이거 빼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걸 다 분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날리기가 어렵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사라진다. 혹시라도 드론을 자기가 날리고 싶다. 그리고 한번 내가 드론 종사자로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연습을 한다면은 시마 X5 추천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이거 한번 날려볼까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뭐 실내든 야외든 이렇게 비행을 해서 네. 아, 전반적으로 아, 이런 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